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만남 박일국입니다. 사람이 출세를 하면 그 사람 변했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변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거침없는 발언으로 그런 화법으로 사람들한테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고요. 비교적 소탈하고 그 일관성이 있다, 사람 변하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분이시죠. 삼선의 이찬열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개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으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아직 만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아직 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강산도 10년이 되어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예. 하물며 사람이 10년도 안 됐는데 변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어쩌면 의원님한테는 이 양반은 의리는 있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가 혹시 안에 있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뭐 싫지는 않습니다. 의리라는 것이 뭐 사람이 사는 도리니까 예. 기본적으로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문을 열어봤고요. 한번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당선되신 이후로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 시간도 좀 빨리 갔을 것 같은데 예, 어떠십니까? 그동안에 시간이 참 빨리 갔는데 예. 요즘엔 시간이 안 갑니다. 아, 왜? 아주 중앙 정치가 지금 난장판이 돼 갖고 예.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주 안 지나갑니다. 예. 그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뭐 내리 3선으로 당선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 저를 또 국회 교육위원장까지 만들어 주신 예. 우리 수원 시민 장안군민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잘하셨습니다. 국회 얘기해봐야 야단만 치실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 이야기 중에서 의원님한테 듣고 싶은 가장 핵심 공약이시죠. 인덕원, 수원, 동탄까지 내려가죠. 예, 철도 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작년 9월 달부터 지금 설계가 들어가갖고 예. 지금 국토부 계획으로는 2021년도에 지금 착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2021년도까지 갈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제가 예산을 그동안에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엊그제 기획재정부 제2차관한테 예, 만나갖고 예. 내년쯤 착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갖고 많은 분들한테서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2020년도에 26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예. 그것도 뭐 1년 좀 땡겨서 2025년에 완공시키는 걸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차관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산을 담당하시는 차관분이 네. 약속을 하셨다. 많은 네. 분들이 보신 앞에서 그럼 알겠습니다. 그게 혹시 그 고검 그 개청식 때였나요?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고검 개청식 때 그 축사를 하라고 이렇게 무대 모셨는데 네. 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축사는 뭐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예. 그냥 이 자리에 왔으니까 지역 현안이라도 하나 좀 확실하게 다짐을 받아놓자 좀 그 생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철도 이야기인데요. 수원발 KTX라고 합니다. 네. 이게 서울에서 오는 KTX를 수원에서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수원발 KTX를 만드시겠다. 그럴 수도 이거잖아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준은 시발력이 수원이니까 예. 수원에서 지금은 이제 대전까지 가서 가는 거죠. 예. 고속철도로 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일반 철도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수원발 KTX가 뭐냐면 지금 지제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평택 서정리역에서 지제역까지 고속철도로 직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 이제 일반 국철은 놔두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광주도 가고 목포도 가고 또 부산도 가고 지금은 이제 왕복 하루에 네 편씩 부산 방향으로 뿐이 안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경부선만 예, 예. 최하 34번 상하행 예. 17번씩 운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목포도 갈 수 있고 광주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수원에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은 수원에서는 철도 교통 상당히 좋아지는 건데 이게 언제쯤 수원뿐이 아니고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그렇네요.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공사 구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고 말씀 들어보니까 4km 됩니다. 4km. 아, 그러면 이게 착공을 하고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착공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22년도 내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예. 저는 내년에 착공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2010년도부터 제가 이거를 주창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뭐 2년 정도면 공사가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도 사업 중에서도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요거는 훨씬 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내년에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도 네. 한번 기대를 가져보고요. 이제 기차역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기차역 네. 이야기인데요. 그 성균관대 역사. 그러니까 네. 굉장히 오래된 기차역이죠. 요거 복합 역사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좀 지역의 평가나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지역의 평가는 뭐 저한테 대고 잘했다고 그러는 분들이 이제 메시지로 네. 가끔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분이 율전동 사시다가 네. 동탄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네. 교회는 율전동의 교회를 다니신다. 왔다 갔다 하시네. 그래서 동탄에서 전철을 타고 예. 여기를 오시는데 예. 올 때마다 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 그 기차역을 보고 성균관대 역사 편하게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아, 예. 있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양반 노인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 연세가 있으신 예, 분이 예. 여자분인데 예. 후원금 계좌를 어떻게 알으셨는지 제 후원금 계좌로 10만 원을 넣으셨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또 전화를 해 주시고. 아. 정말 마음에 드셨는 모양이군요, 그분. 아, 그렇죠. 예. 그때 뭐 옛날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게 완전 민자 역사입니다. 예. 규모는 작지만 예. 이 수원역의 애경 예. 역사 개발한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거는 원래 50년 내용연수가 지나기 전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걸 부담을 해서 예. 역사를 개발해야 된답니다. 역은 그렇게 해야죠. 예. 예. 근데 이게 78년도에 역이 생겼으니까 예. 예. 50년 따지면 2028년도까지 그러네요. 써야 이제 철도공사에서 예. 역을 만들고 근 10년이나 그렇죠. 더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이찬열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 의정 활동 중에 또 지역구 활동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 제가 국회의원 예. 되면서 약속을 했던 것이 서쪽에는 성균관대 역사, 동쪽에는 수원 인덕원 수원 동탄 아. 복선 전철. 예예. 그게 서쪽 하나, 동쪽 하나입니다. 예예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원 전체 경기 서남부 도민들을 위해서는 수원발 KTX. 그 다음에 우리 수원 시민들의 자존심인 수원 특례시. 그것도 뭐 제가 법안을 국회의원 되면서 내기 예, 예. 시작한 거니까 그것도 뭐 지금. 잘 추진돼가고 있는데 그건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정활동 중에 역시 국회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안 발의인데요. 네. 의원님 기록이 상당히 좋은 편이십니다. 보니까 발의 건수는 3위, 통과 건수는 네. 2위. 이게 뭐 발의도 발의지만 통과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의원님? 저는 이공계 출신입니다. 네. 고등학교도 기계과 출신이고 네. 대학도 기계과 출신이기 때문에. 네. 뭐 큰 틀에서 뭐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법안을 할 그런 저 소질은 좀 부족하고 없고 예. 단지 이제 제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실생활에 하는 거를 제가 계속 꼬집습니다. 저는 보면 대부분 다 생활법률이고 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갖고 2017년도에는 예. 정성평가, 정량평가 두 군데에 같이 들어간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98명 중에 1등 했다. 예. 그리고 장안구 주민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아, 의원님 많은 법률들을 발의하시고 뭐 통과도 시키셨을 텐데 그래도 많이 기억에 남는 거 네. 그냥 짧게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기억 남는 건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가갖고 예.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하는 건설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그 사업자 측에서 예. 퇴직금 명목으로 예. 얼마씩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일반 건설 노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갈 금액이 얼마 정도 있다는 거를 법으로 다 통보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서비스를 아예 해주도록. 네. 잘 알도록.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모르고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예, 예.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 설날 명절 때 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통행료요? 예예. 예. 그거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저도 그래서 그때는 꼭 저 뭐 집에 갈 때 고속도로로 안 가도 되는데 예. 일부러 저 평택으로 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로 가요. 그리고 아니, 최근에는 이제 예. 그 시간 강사들 초우 개선 예. 해서 그건 대학하고 강사들하고 또 교육부하고 다 이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예. 8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예. 그건 뭐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SNS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들어와서 이제 보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댓글 어떤 것들이 좀 달렸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찬열 의원 멋지세요. 아, 저긴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이렇게 응원하는 글들이 많으시고요. 의원님 같은 게 특이한 것은 의리의 정치인. 좋은 얘기만 쓰는 거죠, 뭐. 아, 그러세요? 화이팅이라고 썼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를 쓴 거를 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요. 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SNS에 올려놓으신 최근 활동 사진이나 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의원님한테 네. 설명도 좀 듣고요. 한번 좀 크게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본회의에서 촛구의 그 교과서 이야기신 것 같아요. 일본 교과서 네.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뭐 아 정말 뭐 네. 일본 아베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 우리가 봤을 땐 거지다니까 왜곡시키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네. 거를 초등학교 애들부터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기간에 독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일본에서 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전부? 저게 네. 사진인가요? 네. 의원님 SNS에 그 당시의 사진인 걸로 보이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맞나요? 우리도 이 독도에 네. 대해서 네. 교육을 좀 구체적으로 네.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댓글 올려놓은 것도 보니까 과거를 모르면 내일은 없다.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를 다시 뺏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의원님 사진인데 오늘하고 같은 넥타이를 매셨네요. 제주 4.3 관련돼서 뭐 글을 쓰시는 건가요? 저게 뭘 하시는 사진? 네, 맞습니다. 무슨 글을 쓰시는 사진인데요? 네, 제주 4.3 사건이 그동안에 뭐 이게 우익이냐 좌익이냐 이렇게 네. 하면서 서로 갈등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뭐 좌익 우익을 따질 네. 것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억울하게 제주도민들이 희생을 너무 많이 당하셨죠? 예. 당한 거죠, 당한 예.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저는 뭐 4.3 사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4.3 사건도 이게 역사적으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밑에 댓글이 달린 내용 보니까 뭐 적극 응원합니다. 역시 응원글이고요. 열정적이고 남자다운 의원. 이라는 표현도 있네요. 남자 의원들 네. 남자들 중에서 남자답지 않은 의원과 사람들이 있나요? 다음 글은요. 더 남자답습니다. 예. 사직생, 생직사. 무슨 뜻으로 저렇게 큰 글씨를 뭐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예. 우리 바른미래당의 상황에서 각 의원들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 예. 이게 과연 국민들 앞에 보여줄 일인지 정말 나만 살고 당을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도 죽을 테니까 당도 죽자고 하는 얘기지 정말 이거 국민들께서는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뭐 여기 예. 나오는 것도 국민들 뵙기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크고 당내 이제 답답한 사정 때문에 이제 올리신 글인데 예. 보니까요. 이제 댓글 어떻게 달리는지 한번 볼게요. 존재가치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한번 또 내려봐 주시죠. 고군분투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네요. 보니까 직접 댓글을 좀 다시는 편이신 것 같습니다. 가끔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게 제가 정치 활동하는데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당내 사정이 답답한 일이 많고 하니까 예. 댓글 중에서도 좀 강도 있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보니까. 아, 그럼요. 근데 어쨌든 의원님은 뭐 당내 사정은 당내 사정이고 아, 그렇죠. 지금은 국회에서는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교육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요.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합니다. 예예. 예.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 어떤 거다 이렇게 뭐 제가 하나 이제 딱 가장 제일 있을까요?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네. 드리는 부분은 예. 지금 우리 대학 입시 제도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예. 대입 입시 제도 정책만 보더라도 이건 답이 무한대입니다. 답이 무한대라는 말씀은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애가 둘 있다고 예. 3학년, 2학년 있다고 예. 가정을 하면 예. 그 고등학교 3학년 얘기하는 예. 거죠. 고등학교 예. 3학년짜리는 공부도 잘하고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도 잘 나와. 예. 그럼 얘는 수능을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정시모집으로 보내고 예. 싶은. 예. 지도 그렇고. 예. 근데 여기 2학년짜리는 예. 아,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학교 성적은 잘 나오는데 수능 보면 수능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정시를 축소하고 수능 유리하고. 수시를 확대를 해야 가고 싶은 대학교 예. 원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이 아이 있을 때는 이게 답인 것 같고 입장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 다른 거군요. 예. 또 이 아이가 있을 때는 예. 아 이게 답인 것 같고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각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나는 이렇게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입시 제도에 있어서 답은 무한대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이제 과정이 문제거든요. 예. 정말 과정이 공평해야 됩니다. 못 믿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학생부 쪽 학종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완전하게 분명하게 확립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는데. 지금 5년지 속이 아니야 5년지. 5년 대통령 바뀌면 또 바꾸려고 그러고 거기다 또 교육부 장관 바꾸면 또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불안의 연속입니다. 우리 아이 때는 또 어떻게 뭐가 바뀌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정말 독립적으로 교육정책은 수립이 돼야 된다고. 뭐 대입도 대입이지만 그 올해는 특히나 이제 유치원 문제가 연초부터 유치원 3법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뭐 수습된다 안 될다 그러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잘못된 유치원 원장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유치원 원장님들이 제대로 잘하고 조금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지 지금까지 잘못된 거 처벌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못하면 처벌을 하자고 그러는 건데 이걸 또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손자 조카들 다 있어요. 의원님 이제 임기 1년도 안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요번 임기. 네. 그건 뭐 내년 이제 선거 이후는요. 예. 네, 그건 네, 뭐 네. 20대 국회에 대해서 뭐 앞서서도 많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것만은 꼭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뭐 교육위원장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하여튼 뭐 지금까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지역에서든 국민들한테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 네.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 이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뭐 공약이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으니까 그걸 공약을 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좀 부지런히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뭐 법안이든 이런 의정 활동 면에 있어서 저는 뭐 중상위권에서는 안 빠졌다고 봅니다. 예. 어느 부분에서 있을 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이제 수원 시민들 장안 국민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성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로 보고 제가 그래서 항상 더욱더 자랑스럽게 예. 말씀드리는 것이 수원 화성에서 종조대왕 이후에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이 생전 처음입니다 이렇게 박수 엄청나게 쳐주십니다. 앞으로도 국민들 특히 예. 뭐 수원시민 장안구민들 뜻에 예.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의정활동 하에서 20대를 마무리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의원님한테는 어쨌든 지역 유권자들은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바른미래당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있을지 아니면 뭐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계획이나요? 사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예. 특별히 많이 잘할 것도 없고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 거대 양당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벌집 쑤셔놓듯이 예. 쑤셔놓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조금만 잘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제3지역의 제3의 길에서 충분히 제1당, 2당을 능가하는 예.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내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몸은 바른미래당인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당인으로서 당을 우선 살려야 21대도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사직생 생직사. 생직사라고 예. 써놓은 겁니다. 당부터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 그럼요. 예. 그런. 아, 국민들이 한번 신뢰를 줬었던 건데. 예. 자, 지역 유권자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안구민들께서 저를 내리 삼선으로 만들어주시는 바람에 그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 교육위원장직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안구민들께서 지도 편달 많이 해주시고 또 성원도 많이 보내주셔서 교육위원장 직무를 무난히 맞출 수 있도록 큰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내년 또 준비를 열심히 하실 것 같으니까요. 예, 그 전이라도 한번 또 뵐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죠. 1년여 남은 20대 국회가 우리들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대담한 만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